전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순창미향 사장님이랑 함께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. 사장님께서 배 가지고 계신다고 낚시 한번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냅다 다음 주에 바로 해요 이래가지고 약속 잡고 나왔어요. 오늘의 목표는 부실이랑 꼬리 긴 뱅에동을 잡으려고 한답니다. 아침 일찍부터 사장님이랑 만나서 잡으러 나왔는데 지금 이 낚시는 처음 해봐요. 어렸을 때 아빠 따라서 많이 낚시를 다녀보기는 했는데 작은 물고기들은 많이 잡아봤는데 근데 이렇게 큰 물고기 잡는 낚시는 처음 해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해본 적은 없어서 처음 나와봐요. 우진 오빠랑 같이 나왔어요. 오빠는 처음이랍니다. 화이팅! 잡아라! 오늘 꼭 잡자! 장화부터 등산복, 골프복, 골프장갑, 골프모자. 낚시용품이 없어서 이런 장갑 껴도 되는 거 맞아? 상관없어. 안녕하세요. 개똥. 배 이름. 배 이름이 개똥이에요? 네. 아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셔요. 미끄러우시니까 조심조심. 가요. 조끼를 입을까요 하나씩? 네. 네. 아이고 잘하셨어요. 저희 이거 끼워. 네. 왜 안 당겨주지? 키 밑에 붙였어? 나도 붙여야지. 원래 진짜 멀미 아예 안 했었는데 혹시 또 나이 먹어서 할까봐. 어머니 또 붙여줘. 왜? 처음 붙여봐. 왼쪽에다가? 응. 붙였습니다. 응 보자. 낚시 오는데 진짜 오빠 그러면 워커 신고 오는 사람도 오빠밖에 없을 것 같아. 아 나랑 색깔은 똑같네. 색깔은 똑같은데 기능이 달라. 그러니까 벌써 이게 젖는다. 오빠 우리 오빠님은 신발만 보면 낚시 인생 한 50년 후 물에 안 젖을 자신 있는 고수들 뭐 이런 사람들. 오늘을 계기로 오빠 낚시에 빠지는 거 아니야? 우리 내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누가 더 많이 잡나 뭐 이런. 질이야 양이야? 아니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? 우리 둘이 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크기로 내기를 하는 게 맞아요? 아니면 양으로 하는 게 맞아요? 크기로? 저녁밥 사기? 그래 가자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콜. 네. 아, 올 때 근데 돌고래를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. 돌고래. 못 찍었다고? 돌고래가 있으면 물고기 안 잡혀요. 돌고래 있었는데 우리 올 때? 어. 진짜? 그놈들이 다 휘젓고 다니면 물고기가 숨어요. 좋은 게 아니었네. 어제 지진이 나가지고. 지진? 지진 나면 안 잡히더라고요. 오늘 없을 확률이 크네. 근데 이렇게 큰 물고기들을 이렇게 우리처럼 초보가 잡을 수 있어요? 물론이죠. 도와드릴게요. 아니 저는 옛날에 낚시 몇 번 따라갔었는데 부실 애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저 같은 초보가 하면은 위험하게 빠져든다 그래가지고. 우리 한별님은 예뻐서 자동으로 올라올 거라. 안 버틸 거라. 아 얘네가 잡히면 박한별이다 이러고 그냥 따라하는 거야. 몇 시간 해요? 보통 이렇게? 저 같은 경우는 물대라는 게 있어서 5시간, 6시간 하고 뭐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또 여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. 빨리 먹고 싶다 라면. 라면 드시고 싶으세요? 먹고 싶어요. 맛있겠다. 라면 끓이세요. 예. 뭔데? 세상에. 아 진짜 완전 감동. 사모님이 보내주신 거래. 오늘 낚시 간다고 하니까 김치까지. 아 너무 감사하다고. 제가 가서 말해야지. 전해주는 게 아니라. 아 진짜 센스쟁이. 네. 사장님 드신다는 거지. 아 맛있겠다.
이거 먹으면 멀미할 수도 있어요? 맛있어요. 김치 덕분에. 응? 네, 맛있어. 김치 너무 맛있어. 이런 데 나오면 생쌀을 먹어도 맛있어. 만약에 오늘 안 잡히면 신백점 가서 고기 먹어야 되나? 잡아야죠. 못 잡으면 오늘 굶어. 여기에서 얘가 물고기다. 그런데 어느 걸 먹겠냐. 통통하고 예쁜 놈을. 꼬리를 해서 넣어요? 꼬리를 하나 뜰 때 낚싯대를 숙여놓고 감아야 앞에 그 찌가 오는 걸 알 수 있어요. 물에서 이렇게? 네, 옳지. 좀 들고 이제 감으면 저 줄이 보이죠? 이런 불합격이에요. 빵꾸 났어요. 한별량이 물고기면 이거 먹겠어요? 아, 저 바늘 달렸구나 하지? 사장님, 여기 엉켜.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. 들고 던져요? 놔. 놔. 이렇게. 느낌 맞죠?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배낚시 말고 바다에서 낚시 처음 해볼 때 찌 이거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찌만 바라보고 있었거든? 근데 사람들이 오는 거야. 그래도 얘도 몇 시간 지났는지 알아? 이래서 한 2시간? 이랬는데 5시간 지났어. 찌만 보고 있어 5시간 더. 그렇게 많이 지난지 몰랐어. 이 줄 풀리는 거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은데? 근데 나는 입질이 안 오냐? 아, 먹은 것 같아. 얘가 먹고 간 것 같아. 제가 먹고 간 것 같아, 물고기가. 뭐, 감으세요. 아, 맞다. 이제 감으면 돼. 그거 당겨요. 예. 잡혔다. 잡았어. 근데 막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? 잡았어, 별이 잡았어, 별이 잡았어. 아까보다 힘이 약해졌는데? 처음엔 좀 셌는데. 없죠? 파도의 저항이었을까? 그건 아닌 것 같아. 중간에 없어졌어. 그래요? 없죠. 먹고 간 것 같아. 아니야. 먹고 갔어. 느껴졌어. 중간에 없어졌어. 중간에? 응. 엄청 빨리 풀린데 맞아요? 감아보세요. 빠졌다. 아. 아니다. 아, 잠깐만요. 네. 잡았다. 잡았어. 잡았다. 힘 좀 너무 세. 쎄. 어떡해. 힘이 딸려. 감으세요. 감아요? 감아. 이렇게 좀 감지 말고 또 감아. 자, 또. 왜 또 가벼워졌지? 엄청 힘이 세다가 갑자기 또 약해졌는데? 뭐야. 약해졌어, 힘이. 또 먹고 간 것 같아요, 사장님. 아까 엄청 힘 셌는데. 엄청 컸어. 엄청 힘이 셌어. 두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될 만큼. 이거 한 마리 싸움 되겠는데. 우리 한별님 거 제가 대신 던져놓을게요. 손 시려서. 왜? 잡아봐, 빨리. 진짜야? 아니야? 아니, 그 느낌을 몰라? 모르겠어, 나. 진짜로 모르겠다니까. 안 잡혔나 보다. 잡히면 그 느낌이 없을 수가 없는데. 노랑이 잡았잖아. 대박. 그만. 대박. 어떡해. 제 누구예요? 김꼬리예요. 우와. 가만히 있어. 우와. 야, 근데 야, 이거야. 이쁘게 생겼다. 너무 이쁘게 생겼다, 진짜. 근데 진짜 나 어떡했어. 진짜. 나 진짜야. 아니 등치는 산만해가지고. 잠깐만 이거 나 아야 지금. 왜 저래 진짜. 오빠 진짜 뽀뽀견이야. 예쁘게 생겼다 진짜. 사장님. 사장님 아유 정말. 죄송합니다. 와 예쁘게 생겼어. 눈 봐봐 색깔. 지금 비 오니까 이거 찌 딱 두 번만 더 던져보고 안 잡히면 들어갈까? 제발.
제발 잡혀라 두 번 만에. 오빠 낚시하고 있는 거야? 아니. 왜 안 해? 멀리 낚시. 오늘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아 어떻게 이제 아쉬워서. 다음을 또 기약하는 거죠 뭐.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. 아 너무 아쉬워 잡지 못했습니다. 애기 생선도 못 잡는 저 오빠에게 제가 져버렸어요. 아 너무 아쉽네. 다음을 기약하며 그래도 사장님이 미리 잡아놓으신 물고기를 저녁에 먹기로 하였습니다. 아 너무 추워서 일단 몸을 녹이고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배낚시가 끝났습니다. 아쉬움만 남긴 채 끝나버렸어. 다행히 멀미를 심하게 하진 않았습니다. 한마디에 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준비해서 올게요. 그냥 난 그래도 고기 하나 잡았다. 진백전 삼방산이 바로 보여요. 밑반찬 저 김치들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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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. 다 써? 안 다 써. 너무 많아. 후추에서 이거지. 대배우님께서 오셨으니까 참치 꺼내야 될 것 같은데. 아유 그러니까. 뭐 대방어나. 우리 한별님이라도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. 아니 사장님도 못 잡은 거 보니까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었던 거. 두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. 어제 지진이 나고. 자 우리 오빠가 잡은 거. 예 유일하게 저만 잡았죠. 아 그게 되겠군요. 오빠가 이것도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 줄 알아? 아니 진짜. 아니 진짜 달라. 이거 만져봐. 이거 밑이 이상하다니까. 이거 한번 해봐봐. 아니 배에서는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않았는데 오빠 여기서 왜 이렇게 조그매 보이냐? 이거 세 개 다 뱅에 좀이에요? 네 개 다. 근데 얘는 눈이 서클했잖아. 얘는 안 그런데? 그 두 개가 달라요. 아 다르네요? 그러니까 눈알이 다르다. 눈이 달라. 근데 살았다. 살았어. 해체 쇼를 시작합니다. 고깃집에서 회를 소고깃집에서 뱅에 동을 일단 마지막에 숯불에 요게 아까 오빠가 잡은 거. 어머니 순서 만질 줄 아세요? 나 근데 회 떠는 거 그 뭐야 배워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세 마리 하시고 한 마리 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? 해보고 싶어. 못 만지겠는데. 등치값 못 한다는 얘기 뭐 술 많이 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 코드가 떨어가지고 다 넘어갔어. 야! 또 저 때문에 진짜. 그러네 오빠 때문이네. 아니 왜 고기 안 꺼드시고. 아 회를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서. 저거 꺼주세요. 얘는 이따 꺼주신 다음에 모르겠어요. 중간에 칼집을 조금 이렇게 넣으면 네. 소금을 좀 뿌려놓으면 좋지. 맞아요. 구워 먹는다고. 뱅에돔 회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다니면서 익힌 거죠. 회를 하시고 계신 분은 횟집 사장님이 아니라 삼합집 사장님이십니다. 삼합도 횟집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 아닐까? 아 그런가? 돼지고기 삼합. 회가 이보다 더 컸을 거예요. 진짜 컸어요. 느낌. 얘가 무슨 고기였어요? 모르지. 얘만 잡으면 돼요? 껍질만? 네. 껍질 잡고 그대로? 그렇죠. 오 잘하네. 섬세하시네. 여기에 뼈가 있어요. 여기에 뼈가 있어. 그런 걸 제가 봤어요. 칼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. 칼 끝이 자꾸. 그냥 그대로 밀어보세요. 바닥에 닿으면서 끌리는 느낌. 그죠. 자 보세요. 힘 빼보세요. 밑에만 잡고 밑에만. 옳지. 네. 잘 떴다고. 잘하셨어요. 진짜요? 네, 잘하셨어요. 아니 여기는 잘했어. 여기가 아까 여기 한번. 오, 진짜 잘하죠. 아, 감각 있어요. 얇게. 얇게. 잘 먹겠습니다. 간장을 먼저 찍어 먹었어요. 간장인가? 맛있다. 오빠 나 내가 쓴 게 맛있는데? 여기가
여기다가 행사품을 잘 우리밖에 없을까? 한번 해봅시다. 저 때문이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비옥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거야. 달 좋은 거면 되게 비싸. 소금은 튀어요. 너무 예쁘게 생겼다. 무슨 애니메이션 만화에 나오는 생선 같이 생기지 않았어? 이게 그려놓은 것 같아. 야, 이 촉촉하니 잘 익네. 김에다가 생선 살을 싸서 먹는 느낌이야. 생선에 있는 영양가 중에 반은 껍질이